집에서 집에 엄청 많은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즐거운 예술 산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림책들로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아까 선으로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더라, 선으로도 아이들이 움직이고 표현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선의 이야기입니다. 직선과 곡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직선과 곡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이에게도 직선과 곡선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에도 직선과 곡선이 있지요? 네, 자, 여러분들 얼굴에도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위를 한번 볼까요? 직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곡선도 있을까요? 네, 곡선도 있고. 자,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손으로도 한번 직선 만들어 볼까요? 손으로도 손가락 하나만. 오, 여기 이렇게 딱 하나 직선. 네, 두 개로 또 직선. 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이 서로 손가락으로 한번 직선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두 분 누구시? 시옷이 됐어. 여기 마르모가 됐어. 네. 그 다음에 두 분은 벌써 하셨어요? 네. 아, 네. 우리 엄마와 아이는? 찌릿찌릿합니다. 네. 자, 이렇게 책을 읽어주기 전에 선을 만나보는 시간. 이게 바로 그림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곡선 하나. 네. 포물선 하나만 딱 종이다 걸려놓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아이가 떠오르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곡선 하나만 올려놓고 떠오르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어머 세상에, 검은 선을 무지개로 이렇게 상상하시는 거 대단하세요. 네, 또요? 산 평범합니다. 좋습니다. 네. 직선이 말해요. 곡선아, 내 가지런한 털 멋지지? 곡선이 대답해요. 직선아, 내 폭슬폭슬한 털은 어때? 곱게 뻗은 직선의 수평선이 있는 바다와 그리고 넘실넘실대는 곡선의 아름다운 파도가 만나 바다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좋은 향기와 그리고 좋은 소리로 우리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서로 다르지만 곡선과 직선이 만나 친구가 되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꼬마 예술가인 아이들에게 얼마나 몸에 에너지가 많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몸으로 직선과 곡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렇게 큰 도화지? 이렇게 큰 나만의 무한대의 종이를 아이들에게 여기에 상상의 여백을 더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입니다. 오, 헤드폰. 이렇게. 자, 한번 라인으로 검정색으로 좀 굵게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겨우 귀가 너무 큰데 어느샌가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가 물어봤어요. 고래야,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니?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다녀?
나는 여기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 있었어. 나는 날개가 없지만 바람이 친구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안경을 앞선 썼더니 비눗방울이 하늘하늘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비눗방울이 튤립에도 탁. 저는 일단 공주 알밤하고 저희 아들 귀염 보자 엉덩이를 그렸거든요. 오.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주 알밤을 어떻게 드셔야 맛있을까? 이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키를 만드는 모양을 고드름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인크럼틀, 구름, 나비, 하트도 한번 빠질 수 없는 하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